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난번 리퓨지엠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중간중간에 얘기 나온 알게 리액터하고 알게 필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게 리액터는 리퓨지엠 공간을 따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리액터를 통해서 리퓨지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인데요. 일반적인 리액터랑 동일하지만 다소 다른 점은 중앙에 LED 봉이 들어가거나 리액터 외곽에 LED가 장착된 게 큰 차이입니다. 중앙에 LED 봉이 들어가는 경우 리액터 외곽에 빛이 나오면 눈이 부시니까 별도의 시트지로 바르고요. 이거 말고는 사실 일반 리액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리액터에 비하면 가격이 4배 이상 비싸고요. 왜 비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싸서 대부분 DIY를 많이들 하십니다. DIY를 하기 위해서는 LED만 따로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고요. LED는 식물성 LED 롤 중에서도 방수형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알게 리액터의 가장 큰 장점은 리퓨지엄 공간을 대신할 작은 사이즈의 장비이지만 개인적으로 단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건데요. 해외에서 일반적인 리액터가 보통 80에서 90달러면 알게 리액터는 보통 400달러가 넘습니다. 리퓨지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정 물량보다 다소 큰 사이즈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600달러는 넘게 구매를 해야 되고 한 화로 한 70만원 정도 비용이 들겠죠. 이 정도면 조명, 스키머, 수류 모터 중에 한개 정도는 좋은 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초의 성장 속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DIY를 한 경우에 육안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끔 시트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해초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야 되면은 해초의 수확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한동안은 자주자주 열어봐야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리액터를 자주 열어봐야 된다는 건꽤 곤욕을 치르는데요. 선프 안에 있으면 꺼낼 때마다 주변의 해수물 때문에 계속 떨어지게 되고, 리액터 뚜껑 열 때마다 역시 주변이 계속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여간 짜증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큰 단점인데 귀찮습니다. 리액터는 아시다시피 설치 직후에는 좋은데 중간중간 미디어를 교체하거나 할때 리액터를 꺼내면 역시 물바다가 되기 쉽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나죠. 그런데 여기다가 해초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 또 자주 걷어줘야 되기 때문에 꽤 귀찮습니다. 그래서 알게 리액터 다음에 나온 게 알게 스크러버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보통 알게 필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알게 필터는 해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억제하고 싶은 이끼를 키우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갈조와 녹조, 그리고 다이애텀 같은 이끼를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장점은 일반 리퓨지엄과 같이 질 인산염 통제가 가능은 하고, 무엇보다 어항에 보기 싫은 이끼를 알게 필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끼 입장에서는 나름 환경이 척박하다는 어항 내부보다는 알게 필터에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클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항에서는 이끼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즉, 한 곳으로 이끼를 몰아서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퓨지움이나 해초 리액터랑 달리 어항에 상대적으로 이끼가 덜 생성이 되고요. 원리는 리퓨지움하고 똑같은데요. 어항물을 순환시키면서 조명을 설치하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은 물속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물을 떨어뜨리면서 공기와 접촉시키는 게 다릅니다. 공기와 접촉을 통해 조금 더 빠르게 이끼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알게 필터도 이러한 장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알게 필터는 해초 리액터보다 공간을 좀더 차지합니다. 보통 선프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00큐브 이하의 선프에는 설치하기가 다소 까다로운데요. 설치 후에 물을 떨어뜨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이 마르다 보면 소금 결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소리가 떨어지는 낙차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초가 아닌 이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린내가 좀 더 날 수 있는데요. 해초 리액터랑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야 되고요. 예전에 쿠아에서 만들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현재는 단종된 상태이고 중고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구를 통하는 것보다 직접 제작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료비는 PVC 파이프랑 그리고 루버망, 조명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해초 리액터는 저의 기준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비싸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면 다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리퓨지온과 알갤 필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항 이외에 별도의 공간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리퓨지움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게 어렵다면 알갤 필터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단순 해초와 이끼로 질 인산염을 컨트롤하는 것 이외에 지난번 영상처럼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 역할이 필요한데 알갤 필터로 그 부분까지 감당하기엔 좀 어렵겠죠. 따라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리퓨지움이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 알갤 필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리퓨지움을 하는 경우에 바닥에 머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머드는 피지 머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라클 머드라고 해서 이건 역시 네이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아직까지는 머드가 뭐 이렇게 입증되진 않은 상태예요. 해외에서도 뭐 좋다 별로다 뭐 이런 게 한 5대5 비율로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어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머드를 한 번쯤 사용을 해보고 싶고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저도 사용해보질 않아서 추천드리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이 머드가 살짝 유행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피지 머드가 아니라 뭐 충남 보령에 있는 머드 쓰면 안 되냐.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일단 피지 머드라는 그 머드 자체도 효능이 아직 100%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보령에 있는 머드를 쓴다고 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몇몇 분이 그걸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나중에 피지 머드를 한번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제가 머드를 사용하게 되면 리뷰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